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이번 사랑 세션 해보면서, 이번 사랑 세션에 왔던 아기들이 주로 아픔을 인정 안 하는 아기들이에요. 마음의 아픔을. 살다 보면 늘 아프지요.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엄마가 나한테 서운한 소리 했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온통 아픔 충성이야. 근데 그 아픔은 왜 생기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의 근원이거든, 사랑이. 인간뿐이 아니죠. 이 우주를 만드는 천지 만물의 그 기본, 근원이 본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파요. 아픔을 느껴.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죠. 그렇죠? 내 아들이 아프면 엄청 아픔을 느끼잖아. 남의 아들이 아파도 아프지만 내 아들만큼 아프지가 않죠. 마음이. 마음이 아프다는 걸. 마음은 아픈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근데 그 아픈 마음을 절대로 인정 안 하고, 아픈 마음을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그 마음이 너무 두려워. 아픈 마음 보려고 할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우니까 그걸 버리고 하나도 인정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급기야 몸이 아파요. 몸의 모든 병은 마음의 아픔을 계속 철저하게 무시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쌓이고 쌓인 그 아픈 마음들이 물질화, 그 에너지, 아픈 마음의 에너지가 물질화돼서 몸덩어리가 되고 그 몸의 아픔으로 병이라는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은 내가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아프게 살아온 내 존재를 보여주는 게 병이죠. 그런데 또 병이 걸려도 몸의 아픔도 인정을 안할 정도로 지독한 분들이 있어요. 지독한 애고들은 몸의 아픔도 인정 안 하면 몸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번에 사랑 세션에 오신 어떤 아기는 자기 여동생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데 암 걸렸대요. 유방암에 걸려서 여동생이 죽는데 정말 너무 아파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남들은 그거 맞으면 조금 오래 가는데 5분도 안 돼서 이를 이렇게 아득아득 갈고 이렇게 몸을 불불 부들부들 떤대요. 그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여동생이 그런데. 근데 이 아기는 이렇게 생각했대. 저렇게 아픈가? 그게 바로 남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막그 마음의 아픔으로 느껴주려고 해도, 동생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도, 절대로 못 느끼겠대요. 가슴이 그냥 머리로, 아픈가 보다, 저렇게 아픈가? 이런 생각만 들지, 마음으로 막 아프고, 아유, 막 딱히 아프다, 막 이렇게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여동생도 아픔을 절대로 인정을 안 한대요. 그래서, 신음소리 한번 안 내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 죽고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아 많이 아프죠? 그럼 말 시키지 말라고 대신에 막 아프니까 이런데 눌러달라고 그러고 막 빨리 죽고 싶다고 막 소리 지르고 절대로 몸의 아픔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픔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본래가 계속 더 아프게 인정하라고 마음을 인정하라고 몸의 아픔도 인정 안 해서 죽을 때까지 너무 고통받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천도를 해달라고 왔는데 정말 너무, 너무 아픈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살기죠, 살기. 아픔을 인정. 마음의 아픔을 하나도 인정 안 해서 몸이 아픈 병이 걸렸는데 병까지도 인정을 안 해서 마지막에는 그 아픈 몸으로 싹 목욕 재기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누워서 이빨을 물고 죽었다니까. 그 너무 자기 아픈 모습 보이는 게 수치스러워서 아픈 몸이 그렇게 아픈데 당연히 아프잖아. 자식들한테 엄마가 아프다 이래야 되는데 애들한테도 아들, 딸한테도 그걸 내색을 안 하고 죽었대요. 그 이야기가 그 아픔을 버린 그 마음이 그래서 가족들이 아프다 죽은 사람이 많을 거다. 마음의 아픔을 그렇게 인정 안 하면 몸이 아프고 그러면 막그 아픔하고 싸우니까 그냥 아파요. 이렇게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프면 끙끙 앓고 나 이렇게 아파.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아픔을. 그래서 가족이 많이 아팠을 거다 했더니 다 아프다 죽은 사람이야. 그냥 병 걸려서 막 10년, 엄마도 벌써 병 걸려서 10년째 아프고 다 아파. 아픔이라 계속 싸우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아픔을. 그래서 이야기도 가슴이 돌덩이에요, 세상에. 못 느껴. 못 느끼는 마음을, 아픔, 마음의 아픔을 못 느낀 돌덩이에게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혜라 엄마 눈 봐. 그리고 그 아픔을 수치주는 그 수치 에고를 뚫었어요. 뒷골이 있거든. 눈을 딱 보는데 조금 있다가 가슴이 아프다고 심장을 막 끌어안고 식은 땀을 다 흘리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막 응? 여러분
뭔가 마음이 하나예요. 왜 내가 쳐다만 봤는데, 내가 그래서 물었어. 아가야, 내가 너를 때리지도 않고. 그렇지? 어. 막 여기가 아파 죽겠대. 터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네 눈만 봤어. 그리고 그냥 네가 못 느끼는 마음의 아픔을 느꼈어, 엄마가. 그냥 그 죽어가는 동생을 보는 그 마음의 아픔. 네가 그다 버린 네 아픔을 느꼈더니 네가 지금 그렇게 몸이 아픈 거잖아. 이상하지 않니? 마음이 아픔을 엄마가 느끼고 네 눈만 봤는데 왜너 그렇게 몸이 아파? 몸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다고 나중에 막 엉엉 울고 등치는 막 이만해 80kg. 그 아기가 남자아기거든요. 등치가 막 임신이니까 인걱정 후손이겠지, 그치? 그렇게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픈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근원이에요. 제가 이번에 온 아기들은 한 아기는 세상에 고문 당한 조상이 올랐어요. 근데 아픔을 못 느껴. 현실에서 늘 아파. 근데도 못 느껴. 그래서 제가 손 잡고 눈 보고 그 마음의 아픔을 느껴줘. 이 아기는 또 뒷골을 부여잡고 또 머리 터진다고 하면서 막 응? 열다 다못 열었지. 그래서 하도 아파하길. 그게 뭐예요? 마음의 아픔을 인정 안 하니까 몸의 아픔이 오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몸의 아픔은 가짜예요. 모든 아픈 몸은 가진통이라고 제가 그래. 오늘도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부산 그 어디 부산으로 출장을 갔어요. 뭐 이제 여기 해라 마음쇼 그 물품 준비하러. 근데 한 아기가 식당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막 너무 아픈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살기에 빙의가 아프게 하는 거는요. 몸은 병원 가서 다 검사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엄청 아파요. 그냥 무슨 뭐 어마어마한 중병보다 더 아프게 몸을 막 하거든. 진짜처럼 아프게 하거든. 그러니까 아픈 마음을 다 버리고 무시하면서 산 살기 가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병이 있죠? 그게 무슨 진통을 남보다 그 통증을 아주 과민하게 느끼는 병.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런 아기가 있더라고. 방송에서 보니까. 샤워만 해도 그 물줄기 맞는 게 그렇게 아프다고. 이상하잖아. 남들은 물줄기 맞아 괜찮은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아픔을 조상 대대로 싹다 버린 거야. 이 몸덩어리가 사실은 마음덩어리거든. 내가 몸의 존재가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 마음의 아픔을 다 버려서 마음의 아픔을 인정을 전혀 안 해주는 그 살기가 대신 몸이 아프게 하는 거야. 인정해. 네가 마음이 아픈 걸, 몸의 아픔을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의 아픔으로 들어가니까 몸을 막 엄청 아프게 하면서 네 마음 아픈 거 인정해 하고 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 똑같은 병에 걸려도 누구는 굉장히 아픈데 누구는 덜 아프고 죽을 때도 누구는 그냥 자는 듯이 편하게 했는데 누구는 왜 그렇게 아파? 아픔을 인정을 안 하고 싸우니까 마음의 아픔을. 근데 이제 한 아기가 너무 참은 아기죠. 대부분 참는 사람이 그래요. 막 수치스러워도 참고, 꾹꾹 참고, 할 말도 참고, 아픔을 다 참는 거야, 마음의 아픔을. 그런 아기들이 그 참는 마음이 살기예요. 마음의 아픔을 참는 거죠. 참다 참다 터졌을 때 몸의 아픔으로 나오죠.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으면 진짜 아픈 건지, 이게 가진통인지 알아요. 살기일 때는 가진통이야. 본인은 엄청 아픈데 아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아가, 넌 지금 진짜 아픈 게 아니라 가진통이야. 살기. 아픈 마음을 죽이고 싶은 살기를 풀어야 돼. 우리에게 너무 참고 살았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뭐 너무 아프니까. 일단 병원 가서 링겔 수액제 맞고, 그러면서 마음을 보렴. 이제 이랬죠.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모든 몸이 아픈 병은 마음의 아픔을 무시해서 온 거죠. 여자들 유방암 자궁암 걸리는 거뭘 무시해서 온줄 아세요? 여자로서 당한 수치스러운 마음. 수치심을 다 무시하고 그 여자의 아픈 마음, 여자로 남존여비로 막 엄청 무시당하고 수치당한. 그리고 약자로서 수치당한 약자의 아픔을 안 느껴서 그 아픈 마음이 그런 병을 일으킨 거예요. 다 그렇게 부위마다 버림받은 서러움. 그걸 안 느껴서 이런 폐에 병이 생기고 천식이 오고. 이번에 왔던 아기 한 명은 천식이 밤에 천식이 새벽에 뭐 시작돼서 꼭 깬대요. 그래서 천식으로 기침하다 보면 이제 밤새도록 기침했으니까 회사 가서 일을 하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일까지 병행하니까 이 아기가 얼굴이 반쪽이 돼서 온 거예요. 눈이 시큰해가지고 보니까 아픈 마음을 다 버렸어. 너무 아픈데.
그 아픈 마음을 버려서 지금 그렇게 몸이 아픈 거야. 천식으로 아픈 마음 안 느끼려고 천식은 콜록콜록 할 때 마음이 느껴져. 열등이 아픔이 안 느끼잖아. 안 느끼려고 천식하는 거야. 냉살기로 냉정하게 버리는 거죠. 그렇게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해서 다 병려우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게 살기죠.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살기는 어떻게 써요? 그냥 두려움다고 버려버리고 외면하고 안 느끼고 참고 무시하고 수치당했다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껴주지 않는 방편들이지. 화내고 어? 그리고 신경을 딴 데 쓰고 아픈 마음 안 느끼려고 막 일에 집중하고 막 응? 연애질하고 다니고 막 화내고 돌아다니고 막 남한테 미움 쓰고 다니고 막 참고 자기를 막 참고 자기를 무시하고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살기예요. 아픈 마음 안 느끼는. 그러다 보면 몸에 병이 생기는 게 몸의 아픔으로 나타나. 근데 이때 또 몸의 아픔까지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그냥 죽을 고통을 당하고서 살게 돼요. 우리 여기 지금 행스에 들어와 있는 아기 하나는 남편이 암이 네 가지 암이 걸렸대요. 그래갖고 항암제를 먹다 먹다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그분이 그냥 자살해버렸대.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자. 이렇게 아파서 못 살겠다 이렇게. 근데 그 아기도 뭐 병이 한 10가지더라고요. 그 아기도 처음 왔을 때는 온몸이 아팠는데 중병 환자죠. 근데 지금 영체 받고 마음의 아픔으로 들어가니까 영체를 받고 호를 받으면 여러분 호가 마음의 아픔과 사랑이 장착된 거거든. 호를 듣다 보면 영체 헤라 엄마의 호를 듣다 보면 아픈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처음에는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호 듣다 보면 여기가 아프고요 헤라님 막 이러죠. 그게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직 마음의 아픔으로 못 들어간 아기들 마음의 아픔을 인정을 덜한 아기들은 몸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야. 몸의 아픔으로 느끼다 보면 그게 마음의 아픔이란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호는 마음의 아픈 마음을 다 인정한 헤라 엄마의 마음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아픔이 장착돼 있어. 아픈 마음을 건드려서 남아있는 마음은 아프다는 걸 알게 해요. 아픈 마음을 깨워주는 작용.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깨운 다음에 본래의 사랑이 장착되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치유하는 치유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픔을 느껴야 치유력이 나. 왜? 아프지도 않은데 왜 치유합니까? 그렇죠. 아픔을 느끼고 나 마음이 아파야 그래 아파요. 그래야 영체가 사랑을 줘. 본래가 사랑으로 치유해 주지. 나 아프다는 거를 인정을 하네. 나 안 아프거든요. 사랑이 안 들어와. 왜? 치유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 몸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이 몸덩어리는 마음 주파수가 고주파부터 저주파까지 쭉 있을 때 가장 낮은 저주파가 나타나 보이는 저주파 파동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아픈 거로 들어가요. 몸이 아픈 줄 알아. 저주파가 깨지면서 점점 마음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인 줄 점점 알게 돼요.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야 모든 괴로움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몸을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제 사진을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제 사진이 어떨 때는 20대처럼 애기 같을 때가 있어요. 살기를 받지 않고 탁기가 치지 않을 때는 제가 이렇게 푹 쉬고 그럴 때는 완전히 제가 봐도 이게 주름살이 싹 사라져 순간. 그런데 세션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막 살기 탁기 파동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얼굴이 정말 80대 할머니처럼 자글자글하고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제가 세션에서 아주 심한 살기 같은 거 이렇게 받고 또는 우리 아기들 중에 급하게 막 너무나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살기가 심해서 생명의 기운이 다 빠진 아기들은 제가 그 영체의 사랑을 집어넣으면서 살기를 먹어주고 심하게 먹어주고 그 제 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어때요? 힘이 빠지겠죠. 그렇죠? 딱히 다 뭐 그러면 80대 할머니 노파처럼 돼요. 그럼 이제 저녁 먹으러 딱 가면은 헤라 엄마 완전 할머니 됐다고. 그게 마음의 아픔을 왕창 다 받아주면 그게 급 늙어버리는 거 노화. 그 다음날 이제 밤새도록 이게 마음의 아픔을 쫙 빼고 나면 다시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얼굴이 완전 사람이 확확 변하잖아. 응? 오늘은 제가 이제 화보로 촬영했어요. 그 헤라 엄마 영체 팬클럽 아가 창단을 앞두고 아가 화보집에 쓸 뭐 화보를 촬영해 달래 그래갖고 오늘 촬영을 하는데 20대 옷을 입으면 변하죠. 얼굴이 20대 마음이 되니까 모습도 그 마음에 맞춰서 변하고 좀 이렇게 5, 60대 있는 좀 우아한 옷을 입으면 또 얼굴이 거기에 맞춰서 변하고
존재가 딴 사람처럼 변하게 돼요. 마음이 몸이니까. 몸의 아픔을 단순히 몸의 아픔으로 보기 때문에 완치가 힘든 거예요.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거 왜 그렇죠? 마음의 아픔을 완전히 인정해야 그게 뿌리까지. 그 뿌리는 병에, 아픈 몸의 뿌리는 아픈 마음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픈 데만 도려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도려냈는데 또 재발하는 사람은 마음의 아픔을 못 느낀 거야. 병의 아픔을 주는 건, 본래가 주는 건 우리에게 네가 마음이 아프단다, 아가야. 그걸 인정하렴. 그 교훈을 주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프게 살았구나. 마음이 아프구나까지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죽는구나 하면, 중병 걸리면 어때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면 마음이 아프죠. 내 자식 죽고, 우리 엄마 아빠 두고 죽고, 나 이제 젊은 나이 이렇게 죽어? 그리고 마음이 막 아파서 아픔을 인정하다 보면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고 수술하고 나면 완치가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절대로 안 느껴. 아픔을 안 느끼고 그냥 괜찮아. 잘될 거야. 이러면서 수술하고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안 보면 재발하기가 쉽고. 그 병이 완치 안될 확률이 높지요. 근원이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모든 아픔은 마음의 아픔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현대의 불치병이라고 하든가 난치병, 이상한 병, 그런 병들은 전부 마음의 아픔이 심한 병이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 어떤 아기가 얼마나 상처가 잘 나는지 한 여섯, 다섯 살밖에 안 되나 봐요. 조금만 부딪혀도 바로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까져갖고 피가 막 정말. 근데 그 병명도 모르겠고 희귀병이래요. 엄마가 병원 가도 왜 그런지를 모른대. 그러면서 그 아기가 아기한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다고. 근데 그건 뭐냐면 엄마가 눈을 보니까 얼마나 아파. 그 아기가 그러다니 진짜 내 눈에 아픔이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아픔을 몰라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두려움만 나오지 아픔을 안 느끼더만. 애가 발이 여러분 거의 문둥병 환자처럼 막 다. 제가 그걸 보는데 아파가지고 가슴이 막 여기가 막그 아픔이 그 엄마가 그 아픔을 느끼라고 그 아기를 보여준 거야. 본래가 네 자식이 이렇게 아픈 걸 보고 네가 마음의 아픔을 느끼라고.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건데 아픔을 느끼지 않은 마음이 그 병을 가져온 거예요. 몸의 아픔을 느끼면서 마음의 아픔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너무나 보여지는 물질만 인정하고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마음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 그렇게 이상한 병이 창궐하고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는 병이 많죠. 그거 왜 그래요? 마음의 아픔을 안 느껴주니까 그 아픔이 이제 참다 참다 몸으로 하도 참고 살기로다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몸으로 막 삐질삐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몸의 병은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가짠 거예요. 가짠 거죠. 그게 거짓인 줄안 사람은 속지 않죠. 속지 않는 사람은 병에 안 걸리죠. 그 아픔에 속지 않죠.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마음의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마음의 세상에서 아픔은 아름다워요. 아픔을 느낄 때 엄청난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헤라 엄마가 그렇게 엄청나게 아픈, 아기들이 한두 명인가요? 저한테 막 중병 걸리고 막암 걸리고 막 죽을 병인 아기들도 엄청 많이 와서 치유받잖아요. 그런 아기들을 치유하면서도 이렇게 그 탁기를 먹고도 이렇게 끄떡없는 게그 아픔을 느낄 때 마음의 세상에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급노화되지만 조금 있다 그 사랑이 막 제가 엄청 아프면 그 영체가 사랑으로 뿜뿜 저를 막 치유하고 금방 또 회복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헤라 엄마가 도력이 좀더 올라가면 지금은 그 아픈 마음을 느껴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제가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아서. 근데 조금만 도력이 올라가면 이제 그 아픈 아기들이 아픔을 탁 느끼면 그 병을 순식간에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열심히 돌을 닦고 있습니다. 헤라 엄마가 도력을 올려야 우리 아기들 빨리빨리 이걸 고쳐주고 그 마음의 아픔을 느껴서 마음의 아픔이 그냥 몸의 아픔까지 한순간에 그 아픔을 확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도력이 돼야 되는데 거기 못 미치니까. 엄마가 지금 헤라 엄마가 더 노력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몸이 아플 때 그게 마음의 아픔인 걸 자꾸 인지하고 알아차려야 돼요. 가짜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몸의 병은 마음의 병을 비추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하면 순식간에 날 수도 있는 게 몸의 병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아프면 몸의 병이 순식간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랑 세션 할 때 많은 아기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손 딱 잡고 제가 이렇게 눈을 보면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거든. 제가 그 아픈 아기를 보거든요. 이게 손을 왼손을 딱 잡고 눈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아파요 이러고 그 아픈 빙의가 있는 그곳을 이렇게 딱 쳐다봐. 에너지장이 있는 곳을. 그러면 그 아기는 그게 몸을 아프다고 느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아픈 마음으로 못 들어가니까 막 처음에는 막 몸이 아프다고 하다가 제가 그걸 계속 뚫고 들어가면 막 뚫고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그 경락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귀에 딱 닿았을 때 마음이 아픔으로 뚝 들어갔을 때 그게 그 빙의가 백회로 훅 나가게 되죠. 그때 이제 비로소 몸의 아픔이 사라지고 후 하고 한숨을 내쉬어요. 근데 막 몸이 나중에 그러더라. 헤라님 진짜 몸이 두드려 맞는 것처럼 칼로 내리꽂는 것처럼 아팠다고. 머리는 터지는 것 같고 막 심장이 막 쪼여들고 막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너무 이상했다고. 마음의 아픔을 인지를 못하고 그게 몸의 아픔이죠. 그게 전부 마음의 아픔을 인정 안 해야 돼. 그게 다 병에 몸의 병의 아픔으로 오는 거죠. 저희 엄마가 예전에 신투석을 신장투석을 했는데 아유 가슴이 아프네 저희 엄마 얘기하니까. 신장투석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세 번을 가. 그러니까 오늘 투석 받으면 투석 받느냐고 아무것도 못해. 내일은 누워서 꿀꿀 끙끙 앓고 회복하느냐고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날은 또 투석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때는 저도 아픔을 다 버렸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엄마를 보면 너무 아프니까 엄마가 막 아프다고 저한테 징징거리면 제가 모진 말을 했어요. 아이 다 그래. 투석하는 사람 다 아파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엄마한테 우리 엄마 얼마나 아파.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그게 마음이 아픈 병이란 걸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여러분 신장투석 하시는 분들은 다 마음이 아픈 거다. 어떤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 신장은 그 두려움이 지나가는 가장 큰 길이에요. 저희 엄마가 시집 와서 시누랑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렵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아픈 거지. 그냥 참은 거야. 계속 안 두려운 척하고. 그 마음을 무시하고. 왜? 두려움을 인정하면 정말 너무 무서워서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한 두려움의 아픔이 몸으로 나타나. 신장을 쳐버린 거죠. 슬픔의 아픔을 인정 안 하면 폐가 박살이 나죠. 저는 너무 슬퍼서 슬픈 아픔이 너무 커서 폐가 문제가 있었죠. 폐와 심장이 저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찢어지게 아팠어요. 밤새도록 못 잔 적도 많고 처음에는 몸의 아픔인 줄 알았지. 저도 거기가 너무 아파서 정말 어떨 때는 칼로 이렇게 진짜 찌르고 싶어서 그러면 시원할 것 같아. 너무 아프니까. 그 정도로 몸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의 아픔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공부가 7, 8년, 10년이 넘어가서 아 이게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구나. 처음에 저주파 마음 에너지, 몸뚱아리가 아프다고 느끼다가 점점 고주파인 마음으로 가면서 그 마음 에너지, 고주파인 마음 에너지가 아픔을 느끼는 걸 아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그제서야 저도 알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을 못하고. 그래서 그 아픈 마음, 두려워 벌벌 떠는 내 마음의 아픔을 인정을 안 해서 그렇게 신장이 아파서 신투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왔어. 그 신장이 거의 뭐 신장이 완전히 막혀서 그리고 거기다 손만 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손 대고 그 아픔을 느껴서 제가 그 아기 눈을 이렇게 보면서 허리에 손 딱 대고 너무 아파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무서워요. 사는 게 무서워요. 사는 게 아파요 하고 그 아픔을 제가 대신 느껴주죠. 그 아기가 못 느끼니까. 그 아기의 무의식이 안 열렸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몸이 아프다고 느껴요. 저주파부터 뚫고 들어가잖아.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가죠. 뚫는 순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허리 끊어지게 아프다고 끙끙 앓고 막 아파 죽겠다. 근데 뭐 하는 게 없거든. 눈 보고 그냥 손만 이렇게 대고 있는데. 응? 심지어 손도 뭐 바짝 대나?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에너지장만 있는데. 막 아파 죽겠다 끙끙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뭔가 쑥쑥 나가면서 찌릿찌릿 에너지가 강하게 나가는 걸 느끼고 마음의 아픔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에너지가, 회원님 뭐 따끔따끔한 게 나가고요. 거기서 막 찌릿찌릿 나가고, 아, 이거군요. 마음이 너무 두려움이 올라와요. 하면서 그때부터 막 엉엉 울어.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야 몸의 아픔에 그 저주파가 뚫리면서 근본 뿌리인 마음의 아픔까지 전부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아도 현대인들이 다 아픈 분들이에요. 마음이 아프면 병이지요. 많은 분들이 몸의 병만 병이라고 인정을 해요. 몸의 병보다 더 괴로운 게 마음의 병이에요. 몸이 어디 팔 하나 없어도 마음만 건강하면 어때요? 뭐든지 이럴 수 있지만 마음의 병에 걸린 아기는 어때요? 팔다리 멀쩡해. 그리고 20대 중반인데 기운도 좋아. 근데 사람만 보면 너무 무섭대.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 이렇게 히키꼬모리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 대인공포. 그럼 여러분 그게 엄청 아픈 사람이지. 마음이 아픈 게 진짜 중병이에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 정신적인 병이 들거나 몸에 병이 나타나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모든 해결책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 삶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몸의 병, 그 치유는 전부 마음의 아픔을 인정할 때 오는 거고, 처음에 마음의 아픔으로 들어갈 때, 몸의 아픔처럼 느껴지지만, 가짜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그렇게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한 병이라든가, 아니면 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든가, 또는 그막 엄청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아무런 병명이 안 나오는 그런 병은 전부, 지독한 마음의 아픔을 인정 안 하고 살기, 무시하고 참아서 생기는 그 살기 때문에 오는 살기 애고가, 빙의애고가 만드는 증상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헤라 엄마가 조만간 조금 더 도력이 세지면 지금은 제가 그런 치유나 이런 거를 우리 이제 마음 공부한 맞개명을 한 아기들한테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너무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몸을 이렇게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대요. 바람이 불면.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래서 정말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 없는데 그게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고 병원 가면 의료보험 안 되니까 비용은 엄청 나오는데 그 비용을 감당이 안 되고 일로. 그러면서 이 병을 못 고쳐서 20년간 온몸을 바람, 눈만 내놓고 살더라고요. 그게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아픔이 몸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건드려진 거. 바람만 살짝만 불어도 예민한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아픔만 인정하면 치유가 되는 걸 20년을 고생했대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이게 조금 도력이 올라가면 그런 분들도 힐링 세션을 통해서 그걸 치유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 중이에요. 곧 조만간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제가 근데 여러분을 받지는 못하니까 우리 이제 마스터 아기들이나 일단 지역 리더 아기들을 통해서 저를 미리 이제 조금 그런 분들이 선별해서 이거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병원에서 어떻게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너무 희한해요.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치유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픈 마음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머리로 인정하고 싶지 누구나, 그쵸? 근데 어떡하면 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인정하고 싶어요, 헤라님 저도. 그래서 몸의 병도 낫고 싶고, 삶의 병도 낫고 싶고,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싶어요. 이런 아기들을 위해서 헤라 엄마가 요즘 호를 올리고 있죠? 헤라 엄마가 호를 올리고 있어요. 그 깊은 수면에 들고 정서안정인 호, 온몸을 치유하는 호에 이어서 뭐 뇌, 심장 모든 장기별로도 올리고 좋은 호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랑 독대에서 치유받을래도 비용 들고, 그렇죠? 그러면 돈 없고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별로, 병별로도 도움이 되는 호를 제가 많이 올릴 거예요. 열어주고, 아픈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호를, 대신에 내가 아픔이 콘크리트 벽처럼 큰 아기는 1년, 2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내가 조금 이게 얇아, 조성이 업장이 두텁지 않은 아기는 쉽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 그 대신에 공짜로 무제한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특히 불치 난치성 질환이 있는 분이 진짜 이상한 병, 너무 아파요 이런 병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아픈 마음을 인정하게 한 호를 듣다 보면 반드시 완치할 걸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시간도 되고 비용도 되고 이런 분은 나중에 헬엄마랑 독대를 해서 빠르게 치유할 수도 있고 그게 좀안 되고 힘든 분들은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호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호만 들어도 그렇죠? 호 듣고 영채 패치 붙이고 이렇게 건강저하고 팔찌만 해도 그런 병들은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요. 시간차만 있지. 아픈 마음으로만 들어가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느껴질 때 기뻐해야 돼요. 드디어 내가 아픔을 느끼는구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구나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픈 몸을 느낄 때아 이게 마음이 아픈 건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느끼는구나 자꾸 알아차리면서 계속 아픈 마음으로 느끼려고 하면서 그냥 호를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몸이 아픈데 좀 지나면 아미 아파요 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고 참회가 올라오면서 막 아픈 마음 느껴지고 그때 엄마한테 버림받아서 아픈 마음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아픈 마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삶의 병과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올라오고, 헬엄마의 사랑도 그때부터 보여요. 그 전에는 헬엄마의 사랑이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 사랑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하도 사기당하고, 하도 세상에서 많이 속아본 아기들이, 저 여자가 저거 호주는 거 저거, 저거 사기치는 거야.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사이비 교주라서 그래. 막 이렇게. 속아면서, 아니, 호를 공짜로 주는데 제가 돈을 달래요. 그런 분들은 듣지 마십시오. 아직 안 아파서 그런 거예요. 남 방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남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 영체를 방해하시면 진짜 벌 받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의사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 걸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쵸? 왕이라 할지라도 죽기 싫은데, 그쵸? 뭔 짓도 해. 그래서 갈급하고 아픈 아기들은 들을 거예요. 허런 마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효과를 보고 기적을 체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호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아, 아픔으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들으시고, 여러분. 헬라 엄마가 세상에 주는 사랑이죠. 아픈 사랑. 제 16년의 구도 생활 끝에 얻은 마음의 아픔을 인정할 수 있는 헬엄마의 호를 들으시고 그런 모든 난치불치나 이상한 질환이나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들도 다 효과가 있을 거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위 분들 중에 너무 고생하는데 삶의 문제와 뭐 몸의 문제 뭐 모든 문제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돈이 없어서 못 고치고, 뭐, 의료 기술이 안 돼서 못 고치고, 또는 정신적인 병이라, 뭐, 이거 어떻게 안 되고, 삶에서 막 이렇게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 사고가 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헬라 엄마 호를 그냥 전해주세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쵸? 만약에 듣다 기분 나쁘면 안 들으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호를 들었는데 거부감이 올라오는 아기는, 아픔을 절대 느끼기 싫은, 그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살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번에 사랑 세션에 온 아기 중에 자기 여동생이 그 죽을 병, 유방암에 걸려서 죽은 아기, 아까 얘기했죠? 그 아기한테 헬라 엄마 호를 들어. 제가 호를 들으라고 그래서 호를 들으면 아픈 마음으로 들어가면 통증이 사라질 거다. 그러면, 그때 죽더라도 안 아파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가서 호를 들으라고 그랬더니 호한번 듣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저게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듣는다고 하더래요. 그 아픔이 계속 그 살기가 자기 아프게 하려고. 살기는 뭔지 아세요? 너무나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 아픈 마음이 독하게 복수심의 빙의가 된 거야. 그래서 남과 나를 괴롭히려는 살기 빙의 애고가 된 거죠.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표면의식으로는. 그렇게 나와 남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이 그 미움의 애고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미움의 애고가, 아니! 한번 들어볼 만하자. 이렇게 아픈데 이거 들으면 몇 달이라도 들으면 난다고 하면 들어볼 만한데 죽어도 고집부리고 한번 듣고 안 들었대요. 절대 안 되겠다고 하면서 끝끝내 아프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게 정말 그래서 제가 아 미움의 애고가 그렇게 독하구나.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 아기들은 아 내가 그런 지독한 미움으로 아픔을 안 보려는 미움이 있구나. 아픈 마음을 버리는 미움이 있구나 하면서 들어보세요. 조금 괴로워도 참고, 그 괴로움을 느끼면서 듣다 보면 편안해지면서 어느 순간 녹으면서 아픔이 느껴지고 편안해집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인 영체가, 영체의 사랑이
헤럼마의 호로 출시가 됐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아픈 아기들에게 전파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체의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가슴 아프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